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무지개 망고, 즉 마하차족 망고라고 하는데요. 이 마하차족 망고는 애플 망고하고 골드 망고를 조잡한 그런 망고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후숙이 되어가면서 약간 빨구스름하게 색깔이 예쁘게 나오는 그런 망고인데요. 굉장히 향도 되게 좋고 이렇게 빨구스름하게 되면서 안에 속살도 부드럽고 그 당도가 엄청 뛰어나서 요즘 가장 사랑받는 망고 중에 한 품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무지개 망고 중에서 시과라 해서 가장 큰 사이즈고요. 맛과 향이 너무 뛰어나서 정말 부드러운 식감과 맛있는 식감을 자랑하는 무지개 망고입니다. 요거는 태국산이고요. 굉장히 맛이 좋아서 남녀노소 또 나이 구분 없이 굉장히 사랑받는 그런 망고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망고를 커팅해서 먹방도 하고 오늘 들어온 마차독 무지개 망고 비주얼 보여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무지개 망고를 직접 잘라서 먹는 방법까지도 알려드리고 쇼츠에 보면 저희 무지개 망고 자르는 방법과 맛있게 드시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이 대가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이즈고요. 이렇게 굉장히 큰 사이즈입니다. 저 손바닥보다도 훨씬 더 크고 손목 이상 올라가는 이런 망고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망고를 먹다 보면 안에 씨가 하나가 있잖아요. 그죠? 씨가 있는데 이 망고는 씨가 굉장히 얇고 또 가늘기 때문에 과육을 많이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망고라 더욱더 좋다라고 할수 있고요. 지금 파랗게 된 상태에서 후숙이 되면서 이렇게 노란 빛깔을 띠면서 결국은 이렇게 붉은 아주 무지개 색깔 같은 아름다운 색깔이 띠는 게 바로 이 무지개 망고의 특징이라 할수 있습니다. 태국산이고요. 항공 직송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더 신선도나 그 맛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요즘은 망고의 시즌이기도 하지만 가장 사랑받는 그런 망고 품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무지개 망고니까요. 무지개 망고 한번 드시고 싶은 신문은 010-3934-1801로 제가 영상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언제든지 주문 전하시면 되고 또 두리안, 망고서틴, 열대과일이 굉장히 많으니까 한번 방문하셔서 라이브 방송도 보시고 또 망고의 찐맛을 저희 매장과 함께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마차독 무지개 망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